아, 진짜 배 이제. 오늘 마피아 지시오 소화 너무 잘했어. 근데 걸렸어. 단번에 걸렸어요. 뭐가 아, 난이도가 너무 쉬웠다. 아 약간 뭐 근데 성재형이었으면 걸렸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죄송하네. 형들의 용돈이라고 생각하는 수밖에는. 아 영표 형님 대박이네 진짜. 전화 데이트 진짜 없었어. 갑자기 재미가 별로 없어서. 전화 데이트. 진짜 최고다 최고. 제발 조이리로 가야 되는데 제발 1시 반은 못 버텨요 이제. 골 차이가 많이 나야 되죠. 네, 다랑으로 요르단전을 비겼기 때문에 저희가 대량 득점을 해야지. 하, 제발. 아 근데 조이리 하면은 사리사리 엄청난 친구야. 형님들의 용돈. 멋진 대절 어디야? 지금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아 근데 16강에 한일전이 벌써부터 버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결승 가야 되는데 축구 시작했어? 아니 반의 시작입니다. 아 이제 그 뭐야 다음 거 오프닝을 미리 따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시현이까지 좀 설명을 좀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 이제 다 파악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명이어가지고 한 번만 더. 아니 네 명이면은 뭐 한 번 더 뽑는 거지 뭐. 마피아 못 잡고. 그럼 안 하셔도 될까요? 네. 밖에서 교육 안 받았어. 이거 할 때까지만 넉살아 잠깐 밖에 나 이거 혼자 해. 아 알겠습니다. 아이 부끄러워. 알겠어 오케이. 이게 정상인인 척 하려니까. 재밌는 일이야. 응? 노래는? 아 제가 드릴게요. 김원준 쇼. 잠깐 나가 있어. 다들 나가 계세요. 소회는 그 김소회를 얘기하나? 네. 어, 하면 되죠? 네, 네. 잠시만요. 2월 4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네. 2-1 숙보. TV에서 사라진 코미디가 라이브 공연장에서 부활했다. 2030 스탠드업 코미디의 열광.
이번 한 주 은하 씨 DJ 하시고 조나단 씨 DJ 하신 다음에 일요일만. 네. 오랜만에 척 해야 되나요? 네. 아, 아 그냥 네, 오랜만에 척. 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 예, 예.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4일 일요일. 어, 죄송합니다. 다시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4일 일요일 한 주 만에. 아,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에 다시 스페셜 DJ로 복귀한 남자 이시연의 텐의 이시연입니다. 제가 다시 깜짝 돌아왔고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첫 곡은 김원준 선배님의 쇼였습니다. 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TV에서 사라진 코미디가 라이브 공연장에서 부활했다. 2030 스탠드업 코미디의 열광이었습니다. 네. 개콘, 우차싸, 코미디 빅리그, 이런 공개 코미디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개그맨 분들이 땡튜브에서 새로운 길을 이제 개척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그, 땡튜브에서 인기를 얻으신 이 개그맨 분들이 다시 공연장으로 이제 많이들 향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지방에서도 아주 먼 곳에서도 이 개그맨 분들의 라이브 공연을 보려고 몰라, 많이들 이제 몰려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 군 시절 할 때는 항상 개콘을 보고, 예, 일요일 날. 연등이라고 하죠. 좀. 잘 시간을 조금 넘어도 그 다 보고 자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TV 폐지된 것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그래도 공연장에서라도 이렇게 흥하고 있다면 굉장히, 예, 기분 좋은 그런 현실이라니까 생각합니다. 공연장 코미디의 매력이라면은 아무래도 땡튜브를 통해 봤던 좋아하는 개그맨 분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방송에서는 많이 제지당했던 정치풍자, 19금 이야기, 광고 멘트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지고 개그도 훨씬 자유롭다고 합니다. 제 스타일이네요. 네, 그리고 술 마시면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건 몰랐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네. 그것도 아주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남을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개그맨분들 진짜 존경스럽고 존경합니다. 네. 웃음을 주기 위해 방송, 땡튜브, OTT, 공연장까지 길을 개척하는 모습도 진짜 진짜 진심으로 너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기회 된다면 꼭 라이브 공연 아니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너까지만 피아 코너를 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짝 해봤는데 적응이 조금 됐는데 또 제가 일주일 쉬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 또 4인 마피아로 꾸며진다고 하니까 또 심지어 예, 배꼽 이분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배꼽 빠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개그맨들 곽범님, 이재울님 나오신다고 하는데 코너지기 넉살님의 도움을 받아 오늘도 매끄럽게 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이 이시연의 텐의 진짜 진짜 마지막 날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시연의 텐 녹음 시간 맞춰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 볼 수 있고요.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선물 소개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 듣고 넉살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쑥스러운 남자. 아, 쑥스러워요 아주. 아, 근데 4인 마피아 뭐지 다 오시면 같이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아, 진짜요? 네, 잠깐만 저랑 같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밖에 나갈까요? 야, 이따가 이따가. 그분 다 오시면. 아, 또 이거 오늘 광대뼈 아프겠네 두 분은. 박보영. 아우. 개그맨 두 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기대하셔서 용국영 같은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용국영님의 그 당황하는 모습이 정말 당황하셨어요? 용국영? 어, 아, 별로 재미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 바로 형 얘기를 했어요 그냥? 빅재미는 아니신 것 같다고 재미 좀 놓으신 지 좀 된 것 같은데 뭐 하러 오신 곱창집 한번 가려고 어디로 그랬죠? 역삼 노년동? 신노년?
저도 용국 형님이랑 처음 라디오 대타리제하면서 만났는데 그때 막 인생을 약간 설교하셨어. 뭐 고소 얘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뭐 법적의 뭐 문제와 그런 쪽으로 뭐 빠삭해. 그냥 막 빚 막 이런 거. 뭐 8억만장한 또 인생에서 하셨구나 그 형님이. 아무래도 뭐 그쪽으로 얘기 많이. 근데 사람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 맞아 맞아. 진짜 한번 가야 되는데 다 같이 다음 회식은 좀 가요. 저도 불러주시면 안 돼요? 같이 가요 형 같이 가. 심형탁씨랑 해가지고. 어 좋다 너무 좋다.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와도 되지. 아 와도 되지. 며칠, 아, 무조건 되지. 근데 네, 그 맞아. 성재 오빠랑 첫 만남. 안녕하세요. 아 그 고기가 맛있어. 아 곱창 좋죠. 아 와. 곱창 맛있어요 거기. 야 근데 이상하게 맛있었던 와. 거. 얼마 전에도 제주도 아 뭐 제주도 갇힐 뻔했잖아요 저. 아. 월요일날. 아 놀러 갔었어? 아니 스케줄 때문에 저랑 그때 월요일날 비행기 못 탔으면 수요일날 올 뻔했어요 강제로. 이 그때 지금 너무 많이 와서 노하러 갔는데 놀러? 아니 조나단 거 뭐 같이 찍는 게 있어서 조나단? 네 나단이 거 뭐 도와주러 갔는데 일하러 가서 너무 일찍이라 전날 갔다가 다음 날 진짜 제주도 눈보라가 막 말도 안 되는 날씨가 되는 거 완전히. 그래서 비행기 다 막 결항되고 취소되다 됐었는데 제 거 한 대 겨우 떠가지고 운 좋게 전 거 결항, 다다음 거 결항, 그래서 이것만 결항되면 이제 거의 다 탈 수 있는 게 없었었는데 다행히 집에 왔죠. 근데 왜 그건 결항이 안 됐죠? 그게 착륙이 가능하면은 되는 거고 바람에 따라서 막 착륙 못 하고 광주로 막 회항하고 비행기들. 광주? 응. 강제 광주행. 광주라도 가면 따라. 다행이지 그래도. 그쵸 그쵸. 그래서 다 취소되고. 아 이건 스포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다니 거는 그냥 컨텐츠에 사실. 나단이 재밌을 것 같아. 나단이 재밌죠. 혹시 조나단은 혹시 몰라. 아 만나본 적이 없구나. 같이 뭐 찍을 거 없으면 만나기 쉽지 않죠 사실.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옆자리에 앉아. 어. 되게 뻘쭘하게. 나단이 귀엽죠 뭐. 몰라 말을 안 해봤어. 그냥 아, 외국분 느낌으로. 아 착해요. 되게 순수하고. 느낌이 없어. 걔는 아예 아예 한국. 친한 동생이랑 제 탕준성이라고 둘이 엄청 친하더라고요. 준성 얘기 한 5초 정도 하고. 그걸 어떻게 친하지? 나단이랑? 네. 나단이랑 같은 학교 아니니까. 중대 아니에요 나단이? 아니 한국 외대던데. 아, 어 외대 외대. 외대요? 외대였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나단이는 어떻게 또 섭외했어요? 그냥 뭐 여기 몇 번 나왔었잖아요. 어, 아니 저번에 했는데 아. 그때 아니, 우리 몇 번 다 게스트로 많이 나왔을 때마다 웃겼고 그리고 지난번에 DJ 했을 때 그 조나단도 엄청 초보인데 웃겨 보였네. 아 분위기 좋았구나. 조나단이 마피아 엄청 잘해. 맞아요. 잘한다는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떠들다가 나 중간에 잊었어? 지시어를 맞춰 걔는 막. 어 맞춰? 그날은 작가님의 의중까지 파악했어. 아, 아니 근데 여기 라이브에서도 얘 맞췄잖아요. 이게 좀 약간 하다 보면 라이브가 좀 짬이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 아니 전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듣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들을 때 성적반은 내용 전혀 뭐 듣지도 않고 공감도 안 하고 그냥 단어 뭐 하나. 아,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성재형. 극장 뭐. 그렇군요. 집에서 방송하시지. 듣고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아 형탁 형님이 어 오셨다. 아이고 아이고. 혼자 오셨지. 아 두 분 아 그러면 밖에서 얘기를 하고 들어올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혼자 아직 재율 씨가 안 왔죠? 네. 올라오셨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빡센데 매일 사람이 바뀌어. 그리고 이게 이 마피아 게임 하면 이게 진 빠질 좀. 그좀 그런 거. 아니 나는 언제 맞춰야 이건 재밌었는데 거. 나는 그 그분 유지혜 씨랑 그 두 분 오셨을 때 와 그때 기가 너무 빨리. 어? 뭐 했어요? 아 문제 내고 막 하는데 이제 이게 문제도 내야 되고 막 긴장하게 또 적절하게 줘야 되고. 아 근데 너무 종이도 좀 가려시야 되고. 확실히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니까 힘이. 이런 게 있더라고. 진짜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 아니 무조건 있죠. 저도 예전에 대타 DJ 했는데 미주랑 둘이서 해야 돼. 아 미주. 나 악몽 꿨잖아요. 땀에 다 젖었어 티가. 미주도 러블리지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잠깐만 오셨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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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각오하십시오. 쌍두마차 왔다. 쌍두마차 오늘.
보고 싶다. 누구 보고 싶다. 피디님은 축구 다 보셨어요? 네? 축구. 아, 뭐, 보다 말다 했었어요. 보다 말다. 아, 다들 저 축구를 안 좋아하네. 근데 예선은 안 봐도 돼, 솔직히. 16강부터가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단판 승부니까. 네. 아,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생각보다 그렇게 막 학살하고 이런 느낌도 아, 아니고 네. 이게 토너먼트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재밌더라고요. 성재 선배가 어떤 선물을 사올지 기대가 되는데. 김민재 사인. 형 듣고 있지? 제발 김민재 선수 사인 줘. 와, 근데 카타르 힘들겠다. 엄청 더운 것 같던데. 아, 대회 때는 사인 티셔츠를 안 받아준다고? 어, 그런 정보를 또. 알겠습니다. 아, 선수도 입장하고 있군요. 아, 그래서 이거 저기 너무 많이 보시는지 쿠팡 플레이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엄청 끊겨. 보면서. 아, 오씨. TV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지금 사인이 중요합니까? 한국 이번에 진짜 우승하면 해야 될 텐데. 아, 티빙은 안 끊긴다고. 아, 또 티빙 깔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 제동이.